영체체험담 소공녀 세라님 사연입니다. 지난주 부경지부 힐링 세션을 처음으로 신청하고 받았습니다. 처음에 헤라님이 제 신장과 자궁 쪽에 손을 대시고 에너지를 빼주시는데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호 하고 영체를 넣어주시는데 1차크라로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눈물이 터졌는데 정말 하염없이 온 몸과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제 눈을 보시면서 계속 호 해주시는데 점점 기분이 좋아지면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황홀감과 사랑과 감동에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만족감, 충만감, 자신감이 생기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소중한 존재라는 게 느껴지고 세상을 다 가진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다 가졌고 사랑으로 충만하니까요. 헤라님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헤라님과 무의식이 연결된 느낌이 들고 진짜 엄마 같았어요. 나중에 영체 받으신 필주님과도 포옹을 했는데 깊은 가족애가 느껴졌습니다. 원래 잘 몰라서 서먹서먹하고 그랬거든요. 받은 다음 날부터 몸과 마음으로 에너지가 엄청 올라와서 힘들었는데 계속 헤라님 영채요 부르고 아픈 마음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니 알아듣고 에너지가 돌고 전율이 올라오면서 울컥울컥 눈물이 나고 저절로 몸치유가 되는 것 같았어요. 또 한 번은 방에 누워있는데 오르가즘이 느껴지면서 우주와 섹스하는 야릇한 기분에 한동안 황홀감에 젖어있었네요.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한 오늘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제 글에 영체의 사랑과 감동으로 충만케 하시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이 영체의 기적을 믿고 영체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영체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헤라님 가슴 깊이 사랑합니다.